네, 월드컵 대표팀 베이스캠프인 브라질 이관수입니다. 이곳 시간으로 어제 저녁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경기를 마친 대표팀은 곧바로 숙소로 이동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. 이미 보신 것처럼 대표팀은 무기력한 경기를 펼친 끝에 알제리에 4-2로 완패했습니다. H조 최하위로 처지면서 16강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서대원 기자입니다. 월드컵팀은 초반부터 알제리에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. 전반 26분 긴 패스에 중앙 수비가 뚫리면서 슬리마니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2분 뒤에는 코너킥에서 두 번째 골을 얻어맞았습니다. 38분에 수비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채 자부에게 또 한 골을 내줘 전반을 3-0으로 뒤졌습니다. 전반 내내 슈팅 한번 날리지 못한 대표팀은 후반 5분에 손흥민이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리고 왼발 슛을 꽂아넣어 추격에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습니다. 그런데 또다시 알제리 역습에 골문을 쉽게 열어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. 페굴리와 브라히미의 현란한 2-1 패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. 10분 뒤 이근호의 도움을 받은 구자철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. 4-2로 완패한 우리나라는 H조 최하위로 밀렸습니다.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고 중계방송을 마친 차두리 SBS 해설위원도 아쉬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. 수비적인 조직이 뭐 전혀 되질 않았었고 전술적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월드컵팀은 오는 27일 벨기에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. 절박한 상황에 몰렸습니다. 하지만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. 벨기에전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.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SBS 서대원입니다.